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 나오면, 우리 그 ing로 시작하고 또는 ed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 나오는 해석하고 똑같습니다. 이 형용사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 나오면 이 앞에 뭐가 생략이 됐어요? 이렇게. being이 생략됐어요. 뭐, ing로 시작하고 여러분, 콤마 주어 동사 나오면 우리는 그걸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문장 모두가 여러분 분사구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석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ing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 나오면 이게 98%야. 뭐뭐 해서 이걸로 이상하면 뭐요? 뭐뭐일지라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ed는 수동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뭐 되어져서.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다? ing랑 시작한 ing로 시작하고 ing로 시작하는 문장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과 이 3번의 해석 문장이 여러분 같습니다. 기본 해석이 뭐요? 뭐뭐 해서 이걸로 이상하면 뭐요?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것은 약2% 정도뿐이 잘 쓰이지 않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문 봐보도록 합니다. 총에서 여러분 예문을 두 개씩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남았으니까 뭐뭐 해서야 들어서 그의 이야기를 그 수도승은 말했습니다. 뭘?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걸그 콩이 왔다라고 뭐야? 악마로부터. 이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해서 공부해서. 너의 누드를, 여러분 누드는 낙서입니다. 너의 낙서를 공부해서. 이때 나오는 이 스터딩은 여러분 연구하다 또는 조사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네요. 연구해서 너의 낙서를 너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성격에 대하여. 2-1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2-1은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된 나왔어요. 이건 접속사 대시야. 그러면 항시 뒤에 뭐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끼었어요? 이렇게 ing가 끼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ing가.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석은 여러분 이걸 없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도 알지 못해요. 너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의 성격에 대하여. 자,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콤마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뭐뭐 해서야 연구해서 너의 낙서를. 자, 문장 전체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자,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연구해서 너의 낙서를 너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의 성격에 대하여. 자, 마찬가지로 3번입니다. 이렇게 ed로 시작하고 콤마가 남았음. 해석은 뭐뭐 해서. 그런데 ed가 있으니까 수동의 느낌. 뭐뭐 해서. 그러니까 지치게 돼서 그 일로 우리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양보로 해석이 되려면 여기에 뭐예요? 이렇게 didn't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didn't take 이렇게. 그러면 지치게 돼서 그 일로 우리는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지치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ed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가 왔더라 그 얘기입니다. 뭐뭐 되어져서 쓰여져서 쉬운 영어로 이 책은 쉽습니다. 읽기에. 자, 4-1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장이 약간 복잡해졌죠. 이런 문장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근데 연습을 해야지 찾지. 이렇게 한두 번 들어보고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가로친 거 문장 빼고 해석할까요? 보통의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이 책이 좋다고 읽기에 쓰여져서 쉬운 영어로. 자, 직독직계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의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쓰여져서 쉬운 영어로 이 책이 쉽다고 읽기에.
다음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은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형용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형용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콤마 조동사 나왔어요. 해서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해서 proficient 그러면 어디 어디에 능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능숙해서 배우는 것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컴퓨터를 이 개인들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promising 유망하니 유망한 직업을 promising 유망한 여러분 모를까 싶어서 여기다 단어 전부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PT 봉선생입니다. 자, 6번입니다. 마찬가지로 6번도 이렇게 형용사로 시작하고 콤마 조동사 나왔어요. 해석은 뭐뭐 해서 두려워 해서 아 이거 오타가 하나 나왔네요. 이거 빼야 됩니다, 여러분. 그의 도착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음식을 명사 뒤에 ing 니은으로 끝나야 되겠죠? 보이는 테이스티 맛있게 맛있게 보이는. 자, 마지막 7번 문장입니다. 7번 문장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렇게 형용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ing로 해석하고 형용사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 해석하는 방법은 기본 해석이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aware of, 뭐뭇을 아는 이런 뜻이죠. 알아서 그 기술들을, 어떤 기술? 명사 뒤에 to 부정사, 뭐뭐 할수 있는, 작동시킬 수 있는 컴퓨터를. 원은 여러분,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하나, 2번, 것, 3번,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좋겠네요.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직업 기회야. lucrative. 아, 이걸 적어놔야 되는데. 여러분, 수지 맞는 돈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해서 다시 합니다. 자, 알아서 그 기술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컴퓨터를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있어요. 돈이 되는 직업 기회에. 여러분이 잔소리 잠깐만 1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습 장애가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안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다음에 한달 후에 또는 6개월 후에 이런 지문이 와도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영어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알지만 여러분 일주일이나 또는 한달 뒤에는 이걸 기억이 나안 나? 안 나.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기억이 나려면 기억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적인 시간을 두고 여러분 꾸준히 이러한 문장을 학습을 해야 돼. 이러한 문장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책을 선정해야 될까? 이런 예문이 반복적으로 훈련될 수 있는 책을 선정해서 1개월 또는 2개월 반복 학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어쩐다? 이것이 바로 어쩐다? 내 것이 된다. 네 것이 아니라 뭐라? 내 것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오늘 딱이 강의를 딱 듣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것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항시 영포자야. 저는 이런 강의가 여러분 시중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한다 할지라도 반복을 해주는 책이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재라도, 대급박이 엄청나게 좋더라도 여러분 한두 번 봐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머리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을 사가지고 어찌해야 된다?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해야지 내가 영어 고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